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좋은 가을날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팟캐스트 오다방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다방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즐겨 듣고 누구라도 이 방송만 들으면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서혜성 작가는 못 오셨고요. 다음 주에 꼭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야 정말 멀리서 어렵게 오셨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나누시겠습니다. 김종술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충남 공주에서 살고 있는 김종술입니다. 아, 그 모르시는 분은 전혀 모르실 거고 아시는 분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요.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신데 오마이뉴스는 뭐 누구나 시민 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보통의 시민 기자가 아니라 아 뭐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산하를 지켜주시는 특히 산보다는 하 강을 지켜주시는 그리고 요즘은 4대강 문제 천착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일깨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김종술 기자님을 모시고 오늘 4대강 얘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충남 공주에서 오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공주에서 왔습니다. 댁이 거기세요? 예, 원래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요. 아, 서울 어디 사셨어요? 장안평 쪽에. 장안평. 예. 중고 자동차 거래시장 있는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오늘 그쪽에 가서 점심 먹고 왔습니다. 네, 서울 분이. 예. 서울 분이. 충남 공주에 가서 사세요. 연고가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 지금 13년 정도 와, 전에 네. 그쪽에서 이제 원래 서울에서 무역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아는 지인이 신문사를 하시면서 네. 아, 올바른 신문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역에 쓸만한 기자들이 없다. 좀 네. 같이 하자라고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세 번을 개인적으로 방문을 했는데요. 네. 세 번째 갔을 때 금강을 본 거예요. 제가 원래 물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근데 금강을 보고 너무 반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짐을 싸서 내려갔습니다. 와. 공주에서 서울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서울에서 공주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적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서울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면 귀농, 귀촌 이런 말을 하는데 공주는 농도 아니고 촌도 아니죠. 아, 뭐 농촌 지역이 좀 예, 포함되어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 시내에서 사세요? 예, 시내에 공주는 조금 많습니다. 아. 인구 지금 11만 정도. 처음에 내려갔을 때 한 13만 정도였습니다. 아, 줄었군요. 예. 네. 그래서 시내 외곽 이렇게 그럼, 따로 네.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그럼 귀향도 아니죠. 고향이 아니시죠? 아닙니다. 사실은 직업 때문에 내려간 거죠. 그리고 제가 그냥 이사래요, 이사. 이사죠. 네. 맞습니다. 네. 어렸을 때 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 어느 정도 선생님 어렸을 때 어디 사셨는데요? 전남 장성이라는 곳에 장성 살아, 홍길동.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제 어머니 고향이 지금 장성 댐 안. 아, 수몰 지역이요? 예, 예. 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또 동네 형 손을 잡고 강에 낚시하러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아. 그래서 강은 늘 저한테는 남들은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네네.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 아버지랑 많이 다녀서. 예, 예. 아. 야,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공주의 지역 언론사 기자로 예, 내려가신 맞습니다. 거죠. 예. 그 언론사는 뭡니까? 당시 이제 백제 신문이라는 지역 신문. 멋있다. 예. 네, 백제 신문. 예.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좀 쭈그러들어서 아. 인터넷판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역 신문을 올바른 신문, 정말 지역 주민만 생각하는 신문으로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처음에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기자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10년, 20년 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분야를 좀 파고 들어가면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이것저것 막 떠돌이식으로 하는 네, 네, 그런 네. 그래서 제 꿈이 내려가서 이제 거기에서 했던 게 서울만 전문 기자가 있는 게 아니고 시골에서도 그런 전문 기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갔던 게 이제 환경 쪽이다 보니까 예. 내려가서 처음에 이제 석산, 뭐 골프장, 산업 석산이 뭡니까? 채석장이라고 아, 하죠. 아, 네. 석산, 골프장, 산업 폐기물장 이런 반대 운동을 많이 했어요. 기자보다는 아, 기자를 예. 하면서 네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몰아내기 일을 한다든가 아. 이런 쪽을 많이 했었죠. 그 지역 신문이 뭐 다 예.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좀 거칠게 이해하는 건 예. 지역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뭐 시나 군이나 이런 곳의 단체장도 대충 아는 사람이고 그렇죠. 뭐 어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인 경우가 많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맞습니다. 지역 언론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척질만한 일은 안 하거나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충 맞는 이해입니까? 시골에서 가장 기자들이 하기 어려운 일이 학연, 네. 지연, 혈연. 아 혈연도 있겠군요. 네. 네. 그래서 그쪽에 취재를 하다가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 엿 바꿔 먹는다라고 하는데 지역에서 네. 좀 불편한 취재는 거의 다 95% 정도는 엿 바꿔 먹는다. 엿 바꿔 먹는 건 취재를 해놓고 광고랑 바꿔 먹는다. 광고라든가 다른 쪽으로 바꿔 먹는다. 향은 뭐 이런 거. 그런데 예. 백제 신문은 그런 거 안 하겠다고 이렇게 포부를 밝힌 신문이었나 보죠.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사실은 네. 그런 게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네네. 뭐 우리 기자들 중에서도 뭐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하면은 왜 밥을 안 사주느냐? 왜 아, 기자가 얘기합니까? 그렇죠. 아, 네. 이제 미리 주게 되면 받아오는데 네. 주지 않으면 아니 기름값 왜 안 주느냐? 그러니까 이런 줄건 줘야지. 네. 아, 정직한 분들이군요. 네. 그게 굉장히 좀 저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범죄잖아요. 네. 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사를 인수해서 하면서 아 경영도 하셨군요. 예, 예, 예.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나서 신문사를 인수해서 하면서 그 틀을 싹 바꿔버렸어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직원들 급여가 아주 작아요. 그렇겠네요. 급여도 작고 네. 나머지는 알아서 벌어 먹어라 이런 식이. 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알아서 벌어 먹는 게 왜 차비 안 주냐?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급여가 보통 50에서 80 편집국장이 몇 년도예요? 2006년도 7년도니까요. 아, 그럼 8년도. 뭐 그 10년 넘었다 하더라도 네. 굉장히 박봉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급여를 제가 인수하면서 두 배를 올렸어요. 150만 원 네, 수준 네,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정상화를 네. 하기 시작한 거네요. 네. 네. 대신에 윤리 강령을 좀 강하게 만들었어요. 네, 아마 그 공주 쪽에서는 최초의 윤리강령이 네. 지역신문에서 만들어진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벽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크게 윤리강령을 해서 네.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 아침에 나오면은 다 그 윤리강령을 외우도록. 네.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워낙 향응이 이게 물들어 있다 보니까 네. 1인당 지금은 김영란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네. 이제 시행될 거예요. 네. 우리 신문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정했던 게 2만 원 이상 밥 얻어먹지 말아라. 네. 그 이상은 향응이다. 네, 향응이다. 네. 그리고 세 번 이상 그런 문제로 불거질 경우 바로 그만두게 하겠다. 네. 그래서 실제로 죄송한데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어서 본보기 차원에서 한번 그만두신 분이 계세요. 네. 그렇게 해서 백제신문을 경영도 하셨는데 하여튼 결론은 지금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래서 망했나?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찌 됐든 그때 당시만 해도 지역 신문으로서 신문 네. 주간 신문 시사 잡지 인터넷판 네. 지금은 인터넷도 흔한데 그때 당시는 좀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름대로 탄탄한 세계 매체를 가지고 있는 예, 그리고 일종의 종합 언론사네요. 예, 예. 네. 사실은 요즘에 뭐 진보 언론 지역의 진보 언론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네. 지역에 너무 보수 언론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나름대로 잘 이끌었어요. 아. 4대강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네. 근데 그 놈의 4대강. 그러니까 백제 신문의 사장님. 예예. 예. 편집국장은 아니셨고요. 예예. 예. 편집권이 분리가 네, 됐었죠. 소유와 네. 뭐 경영 예. 또는 편집권. 그래서 지역 신문사 사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놈의 4대강 그놈의 4대강은 언제 만나신 겁니까? 2008년부터 뭐 MB 정권에서 대우나 얘기를 살살 하면서 네.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와락 이 현안하고 만나신 건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4대강 사업이 이제 처음 시작되면서 2008년은 그랬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씨가 한반도 대우나 만든다고 그랬다가 참 어찌된 영문인지 천만다행으로 일단 그 국면에서는 그 2008년 촛불 집회를 만나서 MB가 뭐저 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들었대나 뭐 이러면서 한반도 대우는 안 하겠다. 아니 그 이명박근혜 정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2008년까지는 약간 민주정부의 전통이랄까 이런 게좀 있어서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대우나 문제는 예. 끝났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잠시 지나니까 4대강 사업이란 새로운 일이 터지기 시작한 거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대우나와 4대강 사업은 무관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잠깐 한발 빼는 척 하면서 그냥 밀어붙인 거죠.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게 촛불 집회 때문에 아닌 척하고 안 하는 척 했으나 사실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이 진행됐고 그게 2009년이다. 2009년 12월부터 삽질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요. 삽질하는 걸 보시면서. 그러니까 그때 9년 11월 그 공사 전에 처음에 이제 찬반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반대가 70, 80%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대 여론을 죽이기 위해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하천에 불러서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4대강 홍보를 했어요. 우호적인 여론 조성 작업. 그렇죠. 엽서 같은 걸 나눠주고 그걸로 해서 학점을 준다든가. 사회 봉사 활동. 이런 거. 그래서 그걸 썼죠, 제가 기사를. 백제신문에. 썼더니 바로 공주시청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니, 이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을 왜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이 반대를 하느냐. 그럼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황당했어요. 사실 굉장히 좀 심한 욕을 했었는데요. 미친놈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공무원한테요? 저희야 뭐 심히 약해서 욕을 못하나 미친놈들이네요. 미친놈들 한 맞는 사람이 거죠. 걸었으면 미친놈이고 누가 지시했으면 놈들이고요. 아니, 지역신문이 동네 이야기를 쓰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그 우리 거예요? 같으면 그 전화 온 얘기도 또쓸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또 성인들을 상대로 민방위 교육장에서 또 4대강 홍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썼죠. 그랬더니 그러면 잠깐 김 선생님 지방자치라고 보기 어려운 거네요. 그러면 그냥 국책 사업을 시행하는 말단 기관이지, 그렇죠? 그렇죠. 공주 시민이 선출한 시장이 리드하는 자치단체의 면모는 아니잖아요. 말하는 폼새도 그렇고 국책 사업인데 왜 반대 이런 거. 그때나 지금이나 지역에 이제 충청권이 굉장히 보수 색채가 강하잖아요. 꼭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또 네, 그렇더라고요. 강해요.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거의 다 새누리당 아저씨들이 다 해서 드시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 이렇게 반대 여론도 좀 막아주고 은근슬쩍 해주고 그걸로 해서 뭔가 좀 홍콩을 좀 얻어먹고 그런 의도가 많았던 거죠. 하여튼 그 미친놈 같은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이에 격분하여 욕도 해줬으나 그리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기사가 나가고 났더니 저희 신문사 들어오는 광고주들이 또 협박이 들어오더라고요. 광고주가 직접. 그런 식으로 하면 지역에서 광고 우리가 못 주죠라는 식의. 벌써 전화가 돌았군요. 그러면 그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의심되세요? 당시에 국가정보원, 다 경찰 또는 뭐 공주시청, 충남도청 뭐 이렇게. 다 내려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12년도부터 공사가 막 진행될 때까지 그때 계속해서 제가 매일같이 강의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하고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한 분이 계시는데 경찰분이 조심해라 매일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정보고용사입니까? 그렇죠. 아니면 정보과. 네, 정보고용사가 정보과인데 당시 공주경찰서에 청와대 행정관 국정원 직원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당신 이야기에 이름 나온다 조심해라. 그거는 반반이겠네요.
걱정해서 해주는 얘기 반, 실제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 반.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하지 말으라는 일은 열심히 해요. 사실은 또 누가 해달라고 하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저 정보과 형사가 정보가 부족했군요. 네. 막 적극적으로 김 사장님 4대강 기사 멋졌어요. 네. 우리 독자로서 또 기대해요 했으면 네. 접을 수 있었던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당시 4대강 사업을 정부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홍보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네, 살리기 그냥도 사업이 아니라 네. 네. 그렇게 홍보하는 일을 왜 기자가 취재를 가면 못하게 막을까? 네. 저는 그게 불만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네. 그렇게 막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더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 그랬는데 이제 지역. 근데 광고주 전화까지 받은 다음에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 기자 월급도 물론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3배 가까이 뭐 이렇게 올려주시고 정말 좋은 언론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다른 시청 공무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광고주는 무섭지 않나요? 솔직히? 저는 지금도 잘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네. 있는데 네. 저희 직원들 그러니까 기자들도 대표님 못하겠어요라고 대표님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라는 그 기자들도 압력을 받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12월 2일 정도 됐을 거예요. 네네. 그날 제가 결정을 내렸는데 오늘부로 광고국을 폐쇄하겠다. 아. 그래서 제가 당시 가졌던 재산이 한 2억 정도 있었어요. 네. 그 통장을 내놨어요. 사무실에다. 아이고. 나는 딱 이 돈만큼만 하고 신문사 때려치겠다.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갔던 거죠. 참... 청취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이 제가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뭐 20살 청년도 아니고요. 지역 언론사 사장님이었던 분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 그 참 놀라운 일이네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당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은 결혼을 안 했다라는 거. 네. 아니, 그렇더라도 네. 결혼을 안 하고 애가 없어도 네. 혼자서라도 살림은 해야 되고 또 경영 책임 같은 것도 있었던 거고요. 사실은 굉장히 제가 성격이 좀 낙천적이에요. 근데 네. 이제 물론 이제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데 그래서 나는 이만큼만 할 테니까 이 돈이 떨어질 때까지 같이 가실 분들은 가시고 아니면은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자. 와. 당시 12명의 기자가 있었어요. 네. 네. 큰 회사네요. 12명. 네. 그래서 12명의 기자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신 분들 빼고 6분이 남으셨어요. 와. 근데 이제 매달 나가는 돈만 이제 수입이 없이 계속 지출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달 이렇게 2천만 원 정도 적자가 나니까. 10달이네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1년을 버티기 어려운데 다시 또 빚을 내서 한 6개월을 더, 1년 6개월 정도를 더 버텼어요. 그거는 김 선생님이 부담하는 빚이잖아요. 예, 그만해야 예. 될 빚. 예, 예. 이렇게 해서 버텼는데 네. 도저히 이게 너무 누적되니까 안 되죠. 네. 아무도 못 견디죠. 그, 네. 그런 거 가능한 사람이 조윤선 씨 같은 사람만 가능해요. 화수분. 돈을 써도 써도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산수에 약해서 모르겠대요. 산수야 우리 다 못하지. 아이 참. 네, 하여튼. 그래서 2012년도쯤에 이제 신문사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 그 신문사를 법인을 통째로 넘겨주는 건 아니었고 인터넷판만 넘겨줬어요. 네. 그리고 법인은 그냥 없애버렸어요. 제가. 네. 그 넘겨주는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돈을 받고 넘겨준 것도 아니고 아이고. 지역 후배한테 넘겨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자들이 초기에는 4대강 취재를 안 하다가 중간 무렵부터 기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강에. 들어와서 괜히 뭐 이거 이렇게 쓰레기 왜 안 덮었느냐 뭐 이상한 꼬투리 잡아서 용돈벌이 하는 것. 거꾸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기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김 선생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지들이 생겼다가 아니군요. 예. 아이고. 어떤 기자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혼자서 강에서 벌어먹지 말고 나도 좀 데리고 다녀. 그래서 내일부터 진담으로. 예. 그래서 그러니까 4대강 이렇게 다니는 걸 예. 새로운 그 영역을 개척한 예. 블루오션으로 알았구나. 와. 왜 그랬냐면 당시에 4대강 가서 취재하게 되면
건설업체에서 광고 다 줬어요. 광고 아니, 주고. 그거는 저 취재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4대강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거. 네. 강의 좋아지고 있어요, 국민 네. 여러분. 와.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좀 들락날락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하청업체들이 일을 하다 보면 뭐 기름도 유출되고 폐기물도 좀 쌓아놓고 그렇죠. 그거 네. 자체가 다 기사거리고 네. 그게 기자들의 눈에는 사실은 뭐 개 눈에 똥만 보인다고 아. 다 돈으로 보였던 거죠. 그게. 아. 그런 식의 방문을 했던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뭐 기자가 이렇게 따라다니겠다. 이틀 따라다니고 이 짓을 왜 하느냐 그거 네.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에 백제신문에서 완전히 손을 떼시는 거고요. 예, 그 후배한테 넘겨주는 조건이 네. 너는 강의 오지 말으라. 아. 딱 조건이 하나였어요. 네. 강기사 쓰지 말으라는 조건 하나. 네. 그 이유를 딱 하나 달고 그냥 넘겨줬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기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 일단 그 백제신문 문 닫기 전에도 이미 소득은 없으셨겠네요.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소득이 있었죠. 네, 아니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제 4대강 통장 꺼내놓고 이 다음부터는 뭐 그랬죠. 완전히 네. 계속.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소득은 전혀 없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지역신문 백제신문을 하면서 오마이뉴스 대전 충남하고 같이 기사 공유를 맺어놓은 게 있었어요. 네, 같이 네.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네, 보내고. 네. 당시 또 시민 기자로 제가 등록을 해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를 하고 있는데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가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한 달에 한 10만 원은 벌어. 아이고 한 달에 10만 원. 아이고 선생님 무슨 뭐 금광 금강 말고 네. 금광을 하나 만나신 것도 아닌데 야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걱정 안 해요. 사실은 크게. 아니 걱정 안 하는 것하고 네. 생활을 하는 것하고 별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아이 참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 하면 네. 안 되는데 지금 빚이 한 2억 있고요. 아이고 네. 제가 이제 살던 집을 팔고 전세에서 월세로 돌렸는데 네. 월세 보증금을 까먹어서 며칠 전에 월세를 못 냈더니 집주인이 좀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랬죠. 아니 당신은 어려웠을 때 없느냐. 사람이 아니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걸 너무한 거 아니냐. 단 엊그저께 한 달치는 계산을 해줬습니다. 네네. 지금 밀린 거 두 달치밖에 아직 없어요. 아, 그래서 네. 좀 더 오래 버틸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 강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주로 뭐 그 독자들이죠. 네. 독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건 굉장히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만은 이게 너무 일방적인 개인의 희생에 기대서 돌아가는 거면 또 문제 아닌가 지속가능한 것도 아닌가 아니 예를 들면 이 방송 듣는 네. 어떤 청년이 네. 나도 진짜 강의 좋은데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네. 추억도 많고 근데 강 볼 때마다 또 우리 김종수 기자님 기사 읽을 때마다 한숨이 푹푹 나오고 나도 좀 진짜 싸움 같은 싸움을 해보고 싶다 이거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의욕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 2억 있던 사람이 눈 감았다 뜨니까 마이너스 2억으로 갔고 월세를 두 달을 못 냈다. 야 이건 아주 아니 자본주의에서는 아주 치명적이고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셨으면 이혼당할 일인데 결혼을 했으면 아마 안 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안 가실 수도 있고 근데 네. 네, 근데 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희희낙낙은 아닌지 모르나 유유자적하세요. 아이고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모든 지출을 최대한 네. 다 줄였어요. 네 물론 일단 네, 그건 지출 모든 걸 다 줄이고 네.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가끔 강에 오시는 분들이 뭐 빵도 던져주고 가고. 아이고. 또 이제 우리 누님이 또 그쪽에 계세요. 네. 그러니까
집에 쌀이 떨어지면 쌀은 가져다 먹을 수 있잖아요. 네네. 김치도 가져다 먹을 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죠. 뭐 별거 있나요? 와. 사실은 김 선생님 네. 말씀 맞아요. 네. 어, 쌀이 있으면 사는 거죠. 네. 그리고 월세라는 게 네. 아니, 저희도 뭐 세입자 이런 거 뭐 아니 월세 못 낼 거 대비해서 보증금 갖다 놓은 거잖아요. 어, 그럼 뭐 몇 달 밀렸다고 그러세요 그걸 새삼스럽게. 요즘에 가까운 지인들이 네. 저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할 본인보다? 거냐? 본인보다 네. 네. 어떻게 할 거냐? 네. 아니, 뭐가 걱정이냐? 어제도 이제 사실은 이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네. 어, 뭐가 걱정이냐? 여기 쫓겨나면 강에다 텐트 치고 살면 되지. 아. 그 저는 아직 강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 뭐 좀 가난할 뿐이지 남한테 제가 무슨 뭐 다른 빚을 지고 그런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늘 떳떳해요. 아,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나에게 시키는 일을 하고 네. 그것 때문에 보람이 있고 네. 어, 사실은 그게 사는 건데요. 어, 사실, 그게 사는 거죠. 네. 사실은 서울에 있을 때 어, 돈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살 때보다 네. 지금이 더 행복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저는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본 적은 없는데 네,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인생 뭐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 거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나마 요즘보다는 요즘에는 독촉을 좀 덜 시달리는 거고 어, 14년도에 사실은 거의 살면서 최악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살던 집에서 그때도 뭐 보증금 다 날라간 상태에서 네. 어, 월세를 한 6개월 정도 채웠었고 네. 어, 그 집이 이제 뭐 압류가 들어온다고 어, 압류까지 들어와 있었고 그 월세에 대해서 집 안에 뭐 가전제품까지 네. 어, 타고 다니는 차도 이렇게 들어와 있었고 그 상태에서 어, 제가 가진 재산이 총 얼마였었냐면 5,600원 정도 주머니에 있는 게 5,600만 원이 아니라 5,600원 은행 잔고는 전혀 없고 예, 주머니에 있는. 예, 예. 그래서 5,600원이면 당시 2004년이요? 14년도. 아 2014년. 네, 2년 전이죠. 담배 두 갑은 살 수 있었네요. 아직 모르기 전이어서 딱 담배 두 갑. 어, 하고 600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네. 저는 그래서 5,000원어치는 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 네. 5,000원어치 더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네. 5,000원어치만 더 하고 그만두자. 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5,000원어치 빵을 샀어요. 아. 그래서 배낭을 메고 집에서 수돗물을 한 통을 크게 담고 네. 강을 걸었죠. 아. 3일 정도 걸으니까 빵이 떨어지더라고요. 빵이 적게 드셨네요. 저는 그냥 당장 끝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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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은 강변에 이렇게, 이렇게 지쳐 쓰러져 있다시피 하다가 네. 봤던 게 눈앞에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당시 2014년도에 이제 좀 어, 시끄러웠던 그 큰 비딕기벌레. 아. 그 큰 네. 비딕기벌레를 제가 처음 찾았는데요. 네. 그때 이제, 어, 물가에 쓰러져 있다가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저는 또 사실 시민기자라고 하지만 기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상한 개 생명체가 나타났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아는 분들, 학자, 환경단체 다 보냈어요. 네. 얘가 뭐냐. 근데, 거의 5분도 안 돼서 모른다라는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맨 처음에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이제 어. 제 자신한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때 봤던 큰 비딕기벌레는 어느 정도 크기였습니까? 축구공 크기 정도. 아, 그러니까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큰 건데 나중엔 더 큰 놈들이 그렇죠. 나오니까 네. 축구공 정도인데 알만한 사람이라고 보냈더니 아무도 모른다. 네. 근데 이제 야, 그게 대한민국 수준이죠, 사실. 어, 네. 제가 이제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던 네. 게, 어, 나는 이 개고생을 하는데, 네. 니들은 책상에 앉아서 좀 찾아서 봐줄 수도 있는 건데, 아. 5분도 안 돼서 모른다 보내는 게. 아, 5분도 안 돼서. 어, 너무 네, 성의 없지 네, 않느냐. 네, 맞아요, 성의 없네. 네, 네. 네. 그래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네. 왜 스스로에게 화가 나요? 그, 네. 모른다고 답한 놈들한테 화를 내야지. 물론 이제 그놈 네. 그분들 네. 그분들한테도 네. 화가 났는데 네. 저한테도 화가 많이 났던 아, 거죠. 네. 그래서 어, 이끼벌레를 그냥 꺼내서 주물러도 보고 아. 팔에도 문질러도 보고 아.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나요. 시궁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맡을 수 있는 악취. 네네. 벌레 자체가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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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벌레가 큰비딕기벌레가 1mm 미만의 개충이에요. 아. 1mm 미만의 개충이 무성생식을 해요. 네. 그래서 어디에인가 이제 생물에 생물이라든가 무생물에 붙게 되면은 이렇게. 그럼 그건 다세포 동물입니까? 대형 동물이니까 쭉 늘어나는 거예요. 아, 네. 무성생식으로 해서 네, 네, 쭉 네.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안에는 젤라틴 성분. 아. 그리고 얘가 이제 먹이로 활동하는 게 대부분 네. 저 녹조라든가 식물성 프랑크톤, 동물성 프랑크톤을 먹고 사는데 네. 녹조라든가 실지렁이를 먹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악취가 풍기죠. 아. 그래서 기사는 써야 되겠고 네.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고 그래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뜯었어요. 벌레를요? 네. 아. 그래서 먹어보려고. 네. 그래서 아니, 이름은 모르니까 먹어서 어떻게 됐다라고라도 쓰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아니 먹는 게요. 네. 보통 중국집에 있는 차림페 있잖아, 메뉴. 짜장면, 짬뽕, 볶음밥. 이 중에서 먹는 거지. 강에서 처음 보고 누구도 모른다는 걸. 아니, 근데 독성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아, 그래서 네. 저하고 가장 친한 교수님 한 분, 공주대학교 정민걸 교수님이 계시는데. 네. 그분은 관련 학과 선생님이세요? 아니에요. 아닌데 네. 관련 전공자를 찾을 수 없었으니까, 이 당시에는. 그래서 그분은 뭘 전공하시는 분인데요? 해양생태학.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예,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니 이거 먹어도 되느냐 그랬더니 아 그 설령 걔가 독소가 있어도 조금 먹으면은 괜찮으니까 먹어봐 그렇게. 가까운 분이셨죠? 예. 네, 다행입니다. 나중에 멱살 잡을 뻔했어요. 먹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었죠. 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예, 먹었는데 네. 이상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니 원래 처음부터 내가 네. 하여튼 처음에 이상이 네. 없는데 그랬는데 먹고 나서 한 10분도 안 돼서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네. 큰비딕기벌레라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를 찾는 거 쉽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찾아서 인터뷰해서 네. 기사를 바로 써서 보냈어요. 네. 현장에서. 그 오마이뉴스에. 예. 네. 그리고 나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네. 그리고 막 머리가 깨질 듯 아파요. 3일 동안 빵밖에 못 드신 분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강에서 계속 먹고 자고 하는데 강에 물에 막 들어가서 막 뻑뻑 긁고 막 난리를 쳤죠. 네, 네. 근데 두드러기는 그 다음 날 정도 되니까 이렇게 많이 없어졌는데 네, 네. 두통약은 그 이후에 제가 세월호 동행시대를 하는데 한 3개월 동안 두통약을 끼고 살았어요. 아 그때 그것 때문에요?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전문가분들은 큰비딕기벌레가 가진 생태독성은 없다라고 해요. 네. 근데 그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큰비딕기벌레가 가진 생태독성에 대한 실험은 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먹어본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생긴 게 일단 안 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얘가 독성이 있으면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연구를 했지 왜 안 했겠느냐. 아주 무책임한 발언들을 해요. 학자들이. 아니죠. 그거는 같이 먹어볼래.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강에 오시는 기자분들한테 사실은 네. 이 끼벌레를 제가 손에 쥐어줘요. 네. 한번 만져봐라. 네. 근데 거의 50%는 따가운 증상 때문에 굉장히 좀 몇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니까. 만지기만 해도. 예. 네. 그 좀 내성이 강하신 분들일까? 그분들은 좀 괜찮고. 네. 그래요. 와, 그 큰비딕기벌레가 그러면 한국에서 처음 발견된 건가요, 그게요? 아니, 그 전에 이제 한 15년 전에 네. 그게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걸로 네, 추정이 되는데 네, 네. 우리나라 이제 물고기 양식을 하느라고 댐에서 물고기 양식을 할 때 얘들이 한번 양식장을 덮어가지고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해서 태형동물 분류학이 우리나라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전공자가. 그래서 네. 우석대학교 서지은 교수가 이 분포도 조사를 한 게 그게 다예요. 네. 그리고 나서 잊혀졌던 거죠. 그럼 보지 못하니까 뭐 네. 학문적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렇죠. 논란도 없고. 예, 예. 그러다가 그게 금강에. 예. 야, 금강에서 하필이면 벌레 얘가 만나도 김종수 기자를 만나셨고, 이거 완전히 그냥 일부러 누군가가 연출 각색이 뭐 연출한 하나의 장면 같아요. 주머니에 5,600원밖에 없어서. 수돗물 잔뜩 틀어가지고 한 배낭 지고 5,600원에 빵을 사가지고 무념 그냥 무작정 강을
3일째 걷다가 쓰러졌는데 축구공만한 큰 비둘기의 벌레를 봤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 네. 사실은 저는 그때 잠시 착각을 했었어요. 아. 큰 비둘기벌레를 만났을 때 기사 첫 기사를 쓰고 그게 굉장히 좀 많이 봤어요. 그렇죠. 오마이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큰 보고. 뉴스였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날 다시 기사를 하나 썼는데 네. 공유가 제가 당시에 오마이뉴스 공유만 한 3만 공유가 일어난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라는 게 뭡니까? 막 여기저기 전파된 거 퍼져 나가는 저 기사를 읽고 내가 네. SNS 같은데 트위터나 네, 페이스북에 네. 퍼가한 사람들 네, 네. 그럼 읽은 건 훨씬 더 많고 뭐 이런 거네요. 네. 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그 저 파급력이었네요.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제가 100통 이상의 전화를 받았어요. 기자들한테만. 네네. 그리고 막 제가 저는 그때 기사를 쓰지 않았거든요. 네. 다른 기자들이 워낙 많이 썼으니까. 네네. 그러면서 곧 수문이 열릴 걸로 저는 착각을 했었죠. 수문이 열릴 거라는 얘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큰 비둘기벌레 그 큰 비둘기벌레가 흐르는 강에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4대강 사업으로 그 전에는 다 흐르는 강이었는데 네. 보가 막히면서 보를 만들어놓고 예, 유속이 네.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그 큰 몸짓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거죠. 네, 그 물이 고이면 예. 썩는다라는 예, 예. 우리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배웠던 말을 강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비둘기벌레라는 예. 한반도에서 절대 만날 수 없는 비상사태에만 혹시 있을까 말까 한 벌레가 나타났고 그게 물이 썩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래서 그 기사가 나가고 예. 공유만 단박에 3만 건이 있고 예. 다른 취재 기자들이 뭐 예. 도대체 그럼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면 그냥 늘 통화 중인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많이 예. 오고 기사도 많이 나갔으니까 예. 정부가 이제는 그렇죠. 예? 진행을 한 것도 아니고 예. 그 전에 정권이 한 거니까 아무리 예. 같은 당이어도 예. 수문을 열어가지고 강을 흐르게 할 줄 알았다. 그렇죠. 특히 이제 박근혜 정권도 초기에 뭐 4대강 검증을 하겠다라고. 네, 뭐 감사원, 네, 뭐 이런 것도 네. 하고, 네. 그래서 언론에 쏟아지는 기사량이 굉장히 많았고, 네. 뭐 형님 동생 하면서 오는 전화가 어마어마했으니까. 김 기자님한테, 네, 뭐. 갑자기 형님이 늘어나고 동생이 늘어나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반대되는 미친 새끼. 뭐 쌍욕이 많이 또 그런 전화도 많이 받았었는데 아니 3일 동안 5천원에 집 빵 먹은 사람이 1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으려면 네 하여튼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야 수문이 열릴 것 같다 아니 그 국민적 충격이었어요 예, 예, 드디어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온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착각을 했죠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네. 다시 또 빚을 냈죠 아 에이, 그때 이 기벌레를 안 찾았으면 네.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건데 참 이게 근데 빛도 능력이긴 한데 아 그래서 또 수명을 좀 연장하셨군요. 네 좋습니다. 그 4대강에 이렇게 거의 뭐 진념인데 사실은 저는요. 아니 뭐 저도 이제 인권운동 하고 있지만 제가 너무 다양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주유소 습격 사건에 나왔던 명대사처럼 한 놈만 패야 되는데 예. 검찰 뭐 이런 거 하나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또 뭐 교도소가 엉망이고 뭐 경찰도 더 엉망이고 막 이래서요 분산되는 게 아쉬운데 원래는 하나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뭐 저야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그런 한 분야에만 천착하는 전문가가 사실 별로 없죠. 저도 성격상 놈을 못 패요. 아, 그래서 네. 한 놈만 패는데. 아, 전 잠깐 패다 또 딴 놈 패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게 네. 지역에서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요즘에 뭐 다른 취재도 많이 들어와요. 사실 네네.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한테 뭘 써달라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이거 관심 좀 가져달라 김 네. 기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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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웬만하면 설득을 하고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서 써주긴 하는데 네. 거의 4대강 쪽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1,000건을 넘게 썼어요. 4대강 기사만. 야, 그건 뭐 분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4대강은 제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혹시 단행본 책으로 묶거나 하진 않으셨죠?
지난 총선 때 네. 낙선운동 겹에서 네. 책을 같이 한번 공동으로 내긴 했었죠. 근데 그 내용을 쓴 건 아니고 여럿이 예. 네. 그랬는데 실패했습니다. 책이 안 팔렸습니까? 예. 여럿이 냈습니까? 망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럿이 예. 그러니까 그 같이 쓴 사람들을 의심해 보십시오. 네. 내 잘못은 아닌데 그 사람들. 네. 뭐 그리고 저 여럿이 함께 쓰는 책은 요새 별로 독자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예. 지금 방송에서 해주신 얘기랑 예. 큰빛 이끼벌레 맞는 얘기를 책으로 써주세요. 안 볼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저희 일단 저희부터 많이 살게요 진짜로요. 그거는 되게 뭐랄까 강렬한 장면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만 들어도 그리고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빚을 더 냈다. 야, 네. 하여튼 그래서 이명박 씨가 4대강 아, 정말 그대로 옮기기는 쉽지만 살리기 사업을 했고. 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보였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기초적인 질문. 보를 왜 만들었죠? 아, 돈 벌려고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왜 그러냐면 예. 4대강 사업의 목적은 4대강이 아닌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에요. 네. 낙동강이 다 집중돼 있죠. 모든 네, 게. 그리고 네. 그 외에 뭐 영산강이라든가 금강은 아주 작은 규모고 그냥 사실은 금강은 4대강의 홍보관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네네. 그리고 작은 규모로 만들었고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우리 제가 살고 있는 공주에 시장만 출마하더라도 옆에 선거 자금들 많이 쏘잖아요. 네네. 선거 끝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 당선됐으면 다 뽑아드려야죠. 대통령도 뭐 마찬가지거든요. 부패구조 그렇죠. 네. 네. 이명박 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쪽 뭐 영포 라인 포함해서 네. 빚쟁이들 많이 있겠죠. 네. 그분들도 좀 챙겨가야 되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챙겨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예, 수 있고. 예, 예. 네. 결국 4대강 사업이 물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4대강 건설이지만 결국 거기에서 돈을 빼먹기 위한 구조 아니었나. 그러니까 네. 그 우리가 이해하는 건 네. 보를 만들면 네. 물이 고이고 네. 고이면 수심이 높아지고 네. 그래서 그 무슨 유람선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려면 네. 일정한 수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강바닥이라는 게 네. 정말 제멋대로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그거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 그래서 유람선 같은 게 못 가니까 보를 통해서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거라고 네. 이해했는데 지금 뭐 유람선도 안 다니고 아니 뭐 유람선이 다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는 뭔가 하면 김 기자님 4대강 전문가 김 기자님의 견해는 그냥 공사해서 돈 벌려고 그랬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국가 예산 쓰기. 네. 보라는 것은 보가 세워지면 담수 물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럼 물이 늘어났으면 그 물을 써야 되는 게 또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한 거 써야죠. 네, 네. 뭐 배를 띄우든 뭐 발전을 하든 뭘 네. 하든 네. 4대강 사업으로 사업 전에 물을 쓰는 곳이 다 지역 주민들이 농업용수 네. 낙동강은 식수 네. 뭐 그런 공업용수 이런 식으로 썼죠. 근데 4대강 사업이 이 물을 활용한 사업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물을 더 가져다 쓸 수 있는 펌프장을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4대강 사업으로 펌프장 건설을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기존에 10명이 쓰고 그 물을 썼다라면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여전히 10명만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또 줄어들기까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 건설되면서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러니까 농업용수 사용이 없어지니까 아예 물 사용량이 아예 없어요. 이런 식의. 물 사용량이 줄어든 거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실제로 물 사용할 곳이 없이 계속 가다 놓기만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물량만 키우는 거고 원래 4대강 마스터 플랜에 보면은 보호 건설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물의 양의 계산은 없었어요. 네.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보가 해서 물이 채워지다 보니까 물량이 나왔던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까지 내다보지 않고 이게 공사가 착공과 동시에 거의 준공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졌다. 그렇죠. 가뭄. 네. 홍수 이런 거는요? 그런 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피해를 막고 뭐 제가 그래서 금강 쪽에 내려가서 네. 가뭄으로 인한 피해 네. 계속 물어봤죠. 없어요. 금강은 가뭄 지난해 2014년도에
15년도 15년도에 충남도 서북부 쪽에 뭐 200년 만에 가뭄이라고 했어요. 충남 서북부면 어느 동네입니까? 저 바닷가 쪽으로. 그러니까 지명으로 하면요. 보령, 예산, 서천 이쪽으로. 보령, 예산, 서천에 네. 가뭄이 홍성. 홍성까지. 홍성. 예, 예. 이런 데 가뭄이 들었는데 예. 그게 200년 만이다. 예. 다시 얘기하면 금강 언저리에는 가뭄이 아예 원천적으로 없는 동네다. 그렇죠. 좋은 동네네요. 복받은 동네, 그렇죠? 그래서 그쪽 분들이 네. 사실 좀 제가 욕먹을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게을러요. 물이 풍족하고 네, 물이 부족하지 네, 않기 네, 때문에 네. 뭐 큰 태풍도 안 오고 네. 그래서 좀 많이 게을러요. 아니, 그 게을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온화해요. 맞습니다. 온화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고. 이렇게 막 크게 아웅다웅하거나 네, 이러지 않아도 되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김정필 씨도 아직까지 사랑하시고 지금 네, 때가 어느 때인데 50년 이상 네. 네. 그게 아마 충청도 그쪽 지역의 지역적 특색일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투지 않잖아요, 많이. 그렇죠? 잘 안 다투죠. 네, 네. 거의 그쪽 분들은 마음속에 많이 담아놓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가뭄이라는 건 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거고 홍수는요? 금강의 홍수는 딱 한 번 있었어요. 대청 댐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댐이 생기기 전에 지금의 세종시 당시 이제 연기군 대평리라는 곳이 이렇게 뚝이 터져서 네.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일부 그 아래쪽에 있는 공주시가 물이 역류해서 시내가 일부 잠긴 적이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상류에 대청 댐이 생겨요. 네. 댐이 생기고 난 이래 이후로는 홍수 피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홍수 피해가 있으려면 대청 댐이 무너지거나 하지 않으면 와 그러니까 200년, 50년 뭐 다 각각 이런 역사네요. 그렇죠. 가뭄과 홍수라는 건. 사실은 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4대강, 5대강의 이 홍수 빈도가 100년 빈도로 원래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아. 근데 이제 4대강 사업으로 200년 빈도를 만든 거예요. 200년의 빈도. 네. 그럼 MB는 네. 200년을 앞서가는 지도자인가요? 와. 그리고 실제로 물이 부족한 곳은 강원도나 네. 섬이지. 그렇죠. 이 강 옆에 사람들이 물이 부족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얘긴데요. 네. 네. 사실 그냥 눈 가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4대강 사업은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뭐 사이비 교주처럼 네. 국민들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을 해서 뭐 흐르는 물을 막아서 수질을 살리겠다. 아주 사이비 교주 같은 말로 전 국민이 노란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요? 열어야죠. 보를 열고? 네. 그 복원은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강에서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작년까지 그 많던 이끼벌레가 싹 사라졌어요. 아, 큰비디끼벌레가요? 다 사라져요. 네. 큰비디끼벌레가 2급수, 3급수에 사는데요. 네. 지금 제가 어제도 만졌고 오늘 아침에도 가서 만지고 네. 왔던 게 있어요. 네. 환경부에서 수생태 오염지표종 4급수로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 4급수인 실지렁이, 네. 붉은 깔따구, 네. 거머리 네. 이게 득식을 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낙동강을 갔다 왔는데요. 네. 네. 낙동강 1300만 식수에서도 실지렁이를 찾아냈어요. 결국 4급수 오염수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큰비디끼벌레가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렇죠. 와. 큰비디끼벌레가 살면 그나마 식수 등급으로는 한 등급 위니까. 네. 그래서 먹을 수 있는데 이 4급수는 환경부에 딱 정해져 있어요. 수돗물 사용 절대 불가능하고 네.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 네. 공업용수 정제 후에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그냥도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를 못 쓴다는 거죠? 예, 그렇죠. 와. 그 정도예요. 그거를요, 네. 이재호 씨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네. 아, 여름에는 원래 좀 그런 거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다 미친놈들이에요. 아니, 그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미친놈들. 네. 저도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네. 금강에 옛날부터 녹조가 있었는데 녹조를 왔대. 네, 맞아. 녹조 있었는데 왜 지금 지랄하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내가 가져와라 그래요. 녹조 옛날에 있었다라면 그 증거를 가져와라. 아, 사진이라도. 네. 네. 없어요. 아. 왜 강에 일부 후미진 구간에 일부 네. 생길 수는 있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게 뭐 녹조라떼 뭐 축구장 네, 축구장 네. 뭐 곤죽 이렇게 상태인데 네. 지금 최근에 금강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떠먹는 요거트 있잖아요. 네. 요거트 딱 그 수준으로 보면 돼요. 아 끈적끈적하고 네. 와. 그 수준인데 제가 지금 많이 나왔는데 팔이 네, 이렇게 네, 우둘투둘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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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네. 다 녹조 만져서 이렇게 피부병 걸린 거예요. 아. 제가 매일같이 만져서 그 수준인데 이 물 전혀 쓸 수 없는 물이에요. 네. 정부도 스스로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얘기한 4급소 오염지 표정이 나왔으면은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물인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부서가 환경부잖아요. 대한민국에 환경부는 없죠. 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네. 대한민국의 환경부는 국토부의 환경국으로 전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시다발이만 한다 이거군요. 그렇죠. 네. 자기들이 스스로 정한 지표정들이 나왔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네. 아. 전혀 움직이지 않죠. 전혀 와. 엉덩이가 무거워져도 그렇게 무거워질 수가 없어요. 국회는요? 그분들도 좀 자유롭지 않으신지 모르는데 네. 최근 들어서 뭐 사실 예산을 다 국회에서 저걸 해줬으니까 뭐 삽질도 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제도 의원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네. 이번에 국감장에 좀 증인으로 나와달라. 그래서 네. 제가 좀 화를 냈죠. 그건 국감이냐 이왕 하려면 청문회 해라. 그렇죠 맞아요. 당연히 청문회가 네. 낫지. 국감 당신들 그 얼굴 생색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내가 나가서 뭐 할 거냐. 청문회 하면 내가 나가서 네. 당신들이 원하는 거 다 하겠다. 아니면은 현장 국감을 하든지 네. 금강에 와서. 그렇죠. 너도 한번 이게 좀 담가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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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고. 그래서, 그래서 가서 제가 백날 얘기해봐야 그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국정감사 그 공수린으로 가면요. 네. 일단 돈도 별로 안 주고요. 그다음에 잘못하면 연락이 오래 기다려야 되고요. 순서 빠지면요. 매 단 두어 마디 형식적으로 묻고 그냥 말고요. 정말 재미없어요. 네. 아, 하여튼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 우리가 그냥 정말 인터넷만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고 특별히 최근에는 또 전국을 도셨잖아요. 4대강을.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걸 알려주셨고 또 오마이뉴스도 고생했고 그런데요.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 하면 보를 열면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충남도에 네. 전에 이제 안희정 지사가 처음부터 출마하기 전부터 4대강 반대한다 네.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4대강에서 유일하게 충남 쪽만 저 수생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4대강 사업 동시에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난해 그나마 그럼 위안이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그쪽에 계신 분이 연락을 해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 그래서 그냥 수문 열어라. 네. 수문 열고 이 농업용수를 지금 금강에 사용하는 농업용수를 예전에 쓰는 양과 지금 쓰는 양이 똑같은데 그래 다 그쪽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네, 네. 농업용수 필요할 때는 닫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때만. 네. 네, 네, 근데 네. 지금 필요 없을 때는 열어서 네. 일단은 물을 살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네, 네. 만약에 수문을 열어서 물이 더 나빠진다라고 하면 닫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별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수문을 열으라고 계속 주장하고. 여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국토부가 하겠죠.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권이네요. 네, 계속 도에서도 건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수문 개방에 따라서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수자원공사 국토부에서 이제 그걸 내린 건데 수자원공사에서 펄스 방식이라 해서 네. 하루에 4시간을 수문을 연 거예요. 네, 네. 그게 굉장히 자기들은 잘했다라고 하지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네,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일시적으로 하루에 4시간만 열다 보니까 녹조를 하루로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 그냥 녹조를. 그러면은 네. 하구뚝이라든가 바다로 그냥 다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상시 개방이 아닐 경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게 오늘 열고 내일 열면 다행인데 오늘 열고 보름 있다 열고 10일 있다 열고 이런 식의 개방은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당장에 눈가림만 할 수 있는 네. 거고 네.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하여튼
수문을 여는 것으로서 네. 강도 숨쉬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게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그런 거죠. 보의 목적은 담수잖아요. 네. 수문이 열려서 수질이 살아나고 한다면 담수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결국 필요한 보도 있어요. 사실은 네네. 강에. 그럼요. 네. 네. 필요한 보도 있고 지금 금강 같은 경우는 세 개의 보가 있는데요. 네. 제일 상류에 있는 세종보는 보로서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고장만 나는 그런 고철 덩어리거든요. 네. 그런 건 과감하게 없애야죠. 네. 그리고 지금 공주 같은 경우는 보로도 사용하는데 위에 공도교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곳은 다리로 공도교로서 활용 가치를 높이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문 열고 이후의 문제는 국민체 공감대를 얻어서 네. 서로 협의하에 네. 뭐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아니면은 존치할 것은 더 보강해서 존치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 우리 기자님이 보시면 하여튼 강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살려 나가야 되는 숙제가 있고 또 하나 그래도 남은 문제는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 네. 예산도 낭비했고 국민들 속이고 뭐 의혹이죠. 뭐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시죠. 그 의혹이 있는데 뭐 영포라인 챙겨줬다든지 하여튼 이런 거요. 뭐 의혹인지 아니 사실인지 확인해 보거나 또는 문제가 있거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이것도 또 남은 숙제 아닌가요? 그래서 당연히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여태까지 제가 만났던 김종수 기자님은 네. 과격한 분 같은데 네. 지금 청문회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약간 내 마음이 놓인다. 아, 전 구속시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청문회요? 네. 검찰 수사 이런 거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네. 이제 페이스북에 하루에 서너 개 정도 강 이야기를 쓰면서 네. MB를 빵에 보내야 된다라는 네. 식의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은 뭐 생각대로라면 주먹으로 때리는 게 맞는데 아니 그건 뭐 네. 그건 민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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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우선이니까 네. 일단 청문회 검증하고 네. 법적으로 절차 걸쳐서 이거 싹 수사해야죠. 그리고 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분 주장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청문회가 어렵나요? 어려운 건 아니죠. 사실은 네. 그냥 하면 되잖아요. 뭐 예산도 별로 안 되는 네. 일이고 국회 청문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그냥 자기네 회의실에서 하면 되잖아요. 국회 방송으로 중계나 하면 되고, 그렇죠? 4대강 사업이 사실은 여야 분들이 다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4대강 사업 자체가 하나의 개발이었다라고 하면 다음 정권이든 다다음 정권이든 분명히 4대강 재자연화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도 하나의 이제 건설이거든요. 제자연화도 마찬가지로. 네, 네, 네. 4대강을 복원하는 그렇죠. 4대강을 진짜 살리는 네. 사업. 네. 네. 그것도 하나의 건설이고 다 돈의 문제고 네. 여기에도 다 같이 좀 조금씩은 다 연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청문회 이야기만 하면은 다들 입을 좀 닫으세요. 아, 이 사람들 진짜. 그래서 근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어찌됐든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전에 감사원에서도 4대강 사업을 내린 게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잘못됐다. 네, 네. 잘못됐는데 다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내린 거거든요. 판단이. 네. 그러면 그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이라도 잘못됐으면 고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사서 뭐가 고장이 나고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수리를 한다든가 수리해서 안 되면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4대강 사업 계속해서 문제점만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뭐 유지관리비만 1년에 뭐 1조 가든지 얼마 가든지 이렇게 네. 하는데 언제까지 돈 밑빠진 독이 물 부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빨리 해야죠. 네. 그 가장 손쉬운 게 청문회라고. 선생님은 혹시 국가로부터 훈장이나 포장을 받으신 적이 없죠, 당연히?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런 분은 훈 포장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제가 오늘 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무슨 선거법 위반이라고 너무 웃겨서 하여튼 했어요. 근데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뭐 국가로부터 훈 포장을 받은 일이냐고.
한 번도 없죠, 당연히. 근데 저야 뭐 받을 자격이 없지만 김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우리 환경을 살리고 특히 우리 인간들이 인간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무생명 전체가 다 생명의 근거로 삼고 있는 강을 살리고 그럼으로써 또 예산도 줄이고 그 예산 줄이면 쓸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이런 일 하라고 장관 만들어 놓고 이런 일 하라고 대통령 뽑아 놓은 건데, 야, 완전히 거꾸로 됐네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듯이 관군이 있는데도 예. 의병 노릇하고 사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입니다. 아, 이 소박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저 사람들 탓도 있지만 또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갖지 않은 탓도 있고 그렇죠. 우리 김종수 기자님이 좋은 책을 쓰실 준비가 다돼 있는데도 안 팔릴까 봐 책을 못 쓰는 건 우리 시민들 탓도 있는데요. 그냥 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시간이 훌쩍 지나서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죠? 사실 사대강 이야기를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하게 되면 한 서너 시간, 너댓 시간 쓰게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요즘에 최고 문제되는 게 주민피해예요, 주민피. 그런 문제점은 전혀 이야기도 못했는데, 사실 그 많은 농민들이 다 쫓겨나서 지금 다 도시의 빈민으로 다 그렇게 전락했거든요. 가는 거죠. 예, 그분들 다 피해자예요. 보상이 있다 예. 해도.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가서 낙동강에서 만나고 왔던 어민들 그냥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사실. 또 연세도 드신 분들일 예. 텐데 그래서 평생 거기 삶의 기반이었고요. 예. 그분들 다 다시 애전으로 돌려주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조금의 울분이라도 사실은 다 닦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눈물이라도 닦아준 게 정부의 역할이어야 하죠. 그리고 임기 초기에 박근혜 정권에서 얘기했던 검증 반드시 해야죠. 약속이잖아요,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새롭게 들리는데 그것만 안 지킨 건 아니어서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그렇죠. 제가 보는 것은 딱 사대강 하나니까. 아, 진짜 죄 짓는 일이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이명박 씨가 뭐 다음 정권 자기 손으로 만들겠다. 나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아, 이분이 죽어도 감옥은 안 가겠다는 무섭게 뜻이구나. 무서운가 보구나. 자기가 끝까지 다음 정권을 만들어서 다시 또 버틸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연명해서 얼마나 더 가겠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오셨던 학자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독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강을 이렇게 운하로 막아서 그렇죠. 나중에 복원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마지막에 울면서 하셨던 얘기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결국 40%, 30%의 생물들은 돌아오지 않더라. 이 금강이나 사대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거기에 살았던 생물들이 뭐 30%든 40%든 50%든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가슴 아픈 거죠. 그게 그런 20, 30%, 뭐 50%의 생물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 인간이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죠. 자기 존재 기반을 허물어 버리는 거잖아요. 예. 눈에 잘안 띈다고, 강 옆에 살지 않는다고 우리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이명박, 박근혜의 책임이 아주 크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도 또 야당도 그 책임을 나눠줘야 되고 정말 우리 김 기자님, 김종술 기자님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국민적 뜻을 모아서 시민의 의지로 4대강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4대강 얘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는 사실 못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죠? 너무 네. 5,600원 짧아요. 얘기를 제가 너무 오래 진지하게 들어서 하여튼 그래도 정말 천만다행인 건 쓰신 글이 있고 검색하면 그렇죠? 김종술 세 글자만 검색해도 4대강 뭐 이렇게 검색해도 녹조라떼 뭐 스타벅스가 안 나옵니다. 금강으로 바로 갑니다.
이번에 낙동강도 갔다 오셨고 그래서 풍부한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 뭐 이미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혀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다는 걸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취자들과 인사 좀 나눠주시죠. 김 기자님. 네. 사실 팟캐스트 오다방 저 한두 번 듣기는 했는데 네. 오피니언 리더십 많이 듣지는 않았는데요. 네. 여기서 불러주시려고는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네. 너무 멀어서 저희가 송구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렇게라도 애청자분들하고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에 관심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강에 4대 강에 김종술이란 사내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분의 기대서 그분의 희생 노고 덕분에 강과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강에 관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술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 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 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 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만은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